안녕하십니까.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부모님 안녕하시고요. 제가 오늘 매우 타이트한 바지를 입었습니다. 이게 지금 무슨 코스프레냐면은, 이렇게 꽉 끼는 바지 입고, 여자들은 좀 모를 거예요. 발기 됐을 때, 허리 제대로 못 펴요. 뭔 말인지 알죠?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꽉 끼는 바지는 잘안 입는데, 발기됐을 때 엄청 불편해. 이렇게 꽉 끼는 바지 입으면은 아주 죽을 것 같아. 이거는 남자만 하는 비밀이에요. 어차피 여자분 없잖아요. 여기 안 보잖아요, 이거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요. 이렇게 꽉 끼는 바지 입었을 때그 에피소드가, 뭐냐면은,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비디오가 있었어요. 그 비디오 보면서 야동을 봤어요. 같이 발기가 됐죠. 근데 신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, 어머니가, 그 친구 집 어머니가 과일 갖고 놓고 나는 휙 들어온 거예요. 과일 이렇게 들고. 근데 그 녀석은 꽉 끼는 바지 입고 꼴려 있는 상태에서 내미다가 걸린 거예요. 엑스 딸치다가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더니 걔도 후다닥 바지 얼른 입으면서 이게 지퍼가 이게 안 올라가요. 이게 하도 꽉 끼는 바지 입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거 빨리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거. 걔가 근데 이상한 변명을 했어요. 엄마 고추가 아파요. 그 말하자마자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액수물이 꾸역꾸역 나와서 그꽉 끼는 바지 허벅지에 이렇게 다 튀었어요. 제가 그때 옆에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확 튀어나갔었어요. 이렇게 꽉 끼는 바지 입으면은 그게 아주 지랄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꽉 끼는 바지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발기 잘 되시는 분들 뭐, 꽉 끼는 바지 좀 금하시고요. 뭐 부전 있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은, 그래서, 이렇게 꽉 끼는 바지 말고, 이거 똑같은 바지, 리바이스 레드. 자, 이거 똑같은 바지, 이거는 타이트한 거고, 이건 좀 사이즈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좀 편한 걸로 이제 갈아입을게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원래 이게 이 정도로 꽉 끼는 바지는 아니었는데, 아이고, 팬티 같이 내려가가 겁나네. 아이고. 이 정도로 꽉 끼는 바지는 아니었는데, 뭐냐면은, 날씨가 추워서 양모네 복을 입었어요. 털 달린 양모네 복을. 그래가지고, 이게 오늘따라 유난히 더꽉 끼네요. 이게 평소에 입을 때는 이 정도로 꽉 끼진 않거든요. 내복 안 입고 입으면은. 근데, 날씨가 추운 날씨인 관계로 제가 또 몸에 열이 없어서 추위를 많이 타요. 그래가지고, 좀 편한 바지로 갈아입겠습니다. 똑같은 바지로. 좀 사이즈가 큰 바지. 어차피 다 남자밖에 없잖아요. 되게 뭐, 보니까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발기 부전 있는 분들은, 이거 꽉 끼는 바지보다 상관없는데, 발기가 잘 되시는 분들은,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바지 말고, 이 정도로 루즈한 바지를 권해드립니다. 꿈에 도전할 거야. 가슴이 뛰고 있는 한. 자, 그리고 그꽉 끼는 바지 입었을 때그 에피소드였습니다. 그리고 빨리 진행할게요. 이거 마이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뭐 평균 한 2분 보다가 재미없으면 휙또 금방 채널 돌리고 또 그럴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말 빨리 하겠습니다. 자, 뭔 말인지 알죠? 뭐야, 어저께, 판매, 진상 하나만 더 할게요. 복각이란 말안 하고, 그렇다고 오리지널한 말도 안 하고, 애매하게 남기는 사람들. 복각이면 복각이다. 왜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?
그 판매 진상 그게 하나 더 있었어요. 내가 이걸 어떻게 빠뜨렸는데, 그리고 또 어저께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 제대로 못, 카메라 보고 뭐랄까 제대로 제가 말을 버벅거리면서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구매 진상자들 제가 생각이 진짜 안 났었는데 제가 미리 다 적어놨습니다. 뭐냐면은 어제 못한 거그 구매자들 그 진상 구매자들 뭐가 있냐면은 언제 샀냐? 얼마 주고 샀냐? 왜 샀냐? 왜 물어봐 그거? 그렇게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아주 문자 한두 마디만 하다 보면은 딱 견적이 나와요. 아, 이 사람이 바로 입금할 사람이다. 금방 살 사람이다. 아니면은 아, 이거 진상이다. 이거 뭐 문자 한 기본 한 다섯 통한열통 이상 가겠다. 딱 느낌이 오잖아요. 딱 그런 진상들이 있었고. 딱 각이 나와요. 딱 그런 사람들 보면은 바로 살 사람이지. 또 그리고 터무니없게 깎아다니는 사람들.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올렸어요. 근데 만 원에 삽니다. 쿨거. 그렇다고 만 원에 쿨거 쿨거래합니다. 뭐 쿨거래합니다. 웃기고 참나. 그 쿨거래도 아니야 그거. 문자 한몇 번이나 꼬치꼬치 또 물어보고 그게 무슨 쿨거예요? 터무니없게 깎아다니는 사람, 또 쿨거하는 사람, 또뭐 있냐? 아 그리고 택배 안 온다고 왜 나한테 따져? 거기 내가 송장 뭐 내가 괜히 찍어 보내줬어요? 응? 그거 아니잖아. 그저 뭐야? 택배 안 오면 그 송장 찍어준 거. 딱 조회해보면 다 나오잖아요. 그거 왜 나한테 따져? 그 택배사하고 그 기사 개인 사정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날수 있는 건데, 뭐, 왜안 오냐? 뭐, 무슨 내가 무슨 취조받는 것처럼 무슨 내가 뭐 죄인도 아니고. 자,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뭐 있냐? 착샷 요구하는 사람. 그건 내가 뭐 저기 뭐야? 일일이 다 실직 챙겨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. 뭐 착샷 요구하는 사람들 그렇고 아 비교하면 될거 아니야 본인 입는 옷 평소 입는 옷하고 아 없으면 주의자 사서 비교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직도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뭐 있냐 아 제일 진상들 요 송장 보내면 입금하겠다 참나 아유, 진짜, 씨.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. 물건 받고 돈 붙이겠다. 세상에는요, 돈안 받고 물건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, 이 세상에서.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런 사람 없어요. 그리고 또뭐 있냐. 리턴 받았는데, 물건을 리턴 받았어요. 받았는데, 옷에, 밥풀떼기하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. 뭐 그런 경우도 있고, 김치국물 묻어 있고, 막 주머니에 막 담뱃가루 묻어 있고,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, 또 뭐냐. 물건 받았는데, 보름이 다된 후에, 뭐, 리턴하고 싶다. 뭐 그런 경우도 있고. 자. 그 어저께 못한 이야기 그거였고요. 오늘 원래 주제는 이거였어요. 슬림 말고 꽉 끼는 바지 입었을 때 발기가 됐을 때. 자, 그럴 때는 너무 꽉 끼는 바지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. 좀 여유 있게 입으세요. 자, 그러면 오늘 포스팅 요걸로 마치겠습니다. 자, 진짜야 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.